오디션 볼 수 있어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오페라단에서.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그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요. 그 인형이라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인형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그 아리아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지만 당연히 그 기회는 그쵸. 너무 예,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날 다 밤에 외워가지고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됐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. 그래가지고 정말 급하게 그거 하기로 한 결정한 이후에 의상실에 가서 저희 오페라 하기 전에 헤어랑 이 의상을 한번 맞춰보거든요. 예. 거기에 갔는데 조수미 선생님이 같은 사진,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, 벽에. 그래서 제가 어머, 이게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 아니시냐? 그랬더니 맞다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의상이에요? 이게 15년 전에 조수미 선생님께서 같은 역할로 같은 오페라단에서 하셨던 건데 제가 그거를 같은 의상을 이렇게 입고 했었죠. 뭔가 박소영 씨가 계속 좋은 기운을 받고 그렇죠?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뭔가 제2의 조수미로 지금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좀 가면 좋겠는데요. 본인이 또 열심히 합니다. 아니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? 아 사실 재능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노래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. 사실 재능이 너무 많아서 시켰다기보다도 그냥 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피아노였거든요. 그래서 다섯 살 때 피아노를 저희 사실 엄마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다닐만 하고 학원은 다닐만 하니까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아홉 살 정도 때 노래를 제가 그룹으로 레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얘 소영이가 소리가 조금 남다른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엄마랑 그럼 노래를 해보자. 그렇게 해서 콩쿨도 많이 나가고 초등학생 때부터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제 재능은 사실 재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이만큼 조금 있는 재능? 예. 그 겸손까지 또. 그렇지. 뭐 잘된 사람들은 다 뭐 재능 없었다고 그러고. 맞아. 남 잘 때 다 잤다고 그러고.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소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와 계신데. 네. 안녕하세요. 되니까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머니 미모를 그대로 받았네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두 분이 음악을 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죠? 사실 저희 집안에서 음악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모험 집안을 통틀어서. 어머니는 피아노도 안 하셨는데? 못 하셨죠.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콩쿨 같은 데서